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 어진태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주차 질서를 통한 이천 시민의식 함량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이천시는 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주민의 행복 추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 공영 주차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상 3층 4단으로 200년에 공사 기간은 2000년 6월 29일, 2021년 2월 5일까지입니다. 또한 중리동 남천공원은 지하 2층 220명 규모로 예산이 잡혀 있고, 동북권 광역 쓰레기 회수 시설 앞 수영장 앞 주차장 200명 정도의 조성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신등면 근처에 164면 정도의 주차장과 도로면에 주차 라인이 50여 대 있고, 앞으로 공설 운동장 주차 타워와 북샘말 주차장 증축도 추진되고 있으므로 주차난은 조금씩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비가 무료이므로 이천 시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제 생각에서는 시민들의 의식으로 주차료는 낼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어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주차장 사용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차료를 받아야 하며 지목에 따라 주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주차장은 지목에 따라 차등 적용으로 주차료를 징수한다면 이천 시민은 아무도 불만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민들도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급할 것입니다. 품격 있는 시민으로 만들어 봅시다. 또한 처음부터 자동화로 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여 주차관리위원을 확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많으므로 일시적으로라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이야기한다면, 주차장을 조성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건물을 지을 때 한번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 공영 주차장의 경우를 보면 지상 3층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이미 설계가 끝나 공사 중이지만 좀 더 검토하면 튼튼한 전망을 갖춘 엘리베이터 설치로 온천공원을 가는 길이 또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객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여 행복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미관상으로도 주차 빌딩도 지상으로 하는 주차 빌딩은 많이 혐오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련된 칼라로 꾸며준다면 이것 또한 온천공원으로 가는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온천공원 바로 위에는 조교시설이 되어 있는데, 올라가려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계단이 많아 가고 싶어도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시설을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온천공원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만 사용하지 못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증진해주면 급증하는 공원들이 부족함으로 설봉공원이나 수봉공원들이 포화상태에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찌 보면 온천공의 공원의 이용객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큰 틀에서 이 주차 활성화를 위해서 좀 부탁드리고, 또 접근하지 못했던 그 묻어둔 보물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여서, 또한 청정동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도시 재생 공간을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